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한다는 괴수들만 모인 NBA에는 국제 규격이 정하고 있는 코트 사이즈부터 다르며 FIBA가 규정한 3점 라인 거리와는 달리 NBA는 더 먼 7.24m나 되기 때문에 이 빅리그에서 뛰는 3점 슈터들은 그 클래스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NBA 트렌드가 변하면서 외곽 슛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 그만큼 수많은 3점 슈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몇몇 선수들은 말 그대로 경악할 만한 무제한에 가까운 슈팅 레인지로 수많은 농구 팬들을 열광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90년대 후반 머나먼 동유럽 국가 세르비아에서 온 헌칠한 키의 백인 슈터가 있었는데 큰 신장을 갖춰 높은 타점은 기본이었고 게다가 아주 깔끔하고 빠른 슛 릴리즈 때문에 사실상 그의 슛을 블록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크리스 웨버를 주축으로 한 밀레니엄 킹스에서 샤프 슈터로 명성을 떨쳤으며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치고 주력이 빠른 편이 아니었음에도 굉장히 좋은 오프 더볼 무브까지 갖추고 있었던 바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페자 스토야코비치 선수입니다. 신장 2m 6cm, 체중 100kg의 스몰 포워드의 제격인 체격 조건을 갖추었던 스토야코비치는 볼이 없을 때 좋은 움직임과 정확한 3점 슛 능력으로 모든 3점 슈터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캐치앤슛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받아먹는 플레이만 할 줄 아는 게 아닌 1대1을 통해 직접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으며 큰 키를 활용한 포스트업까지 가능해 생각보다 공격 루트가 다양했기 때문에 커리어 평균 17득점을 해줄 정도로 좋은 공격력을 갖춘 포워드이기도 했습니다. NBA에서 13년을 플레이한 그는 98-99 시즌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데뷔했고 2000년대 들어 완벽한 조직력을 갖추며 강팀으로 거듭난 킹스에서 잠재력을 터뜨립니다. 당시 세크라멘토가 구사하던 프린스턴 모션 오펜스에 완벽히 녹아든 스토야코비치는 리그 3년차 때부터 40%를 넘기는 극강의 외곽포로 팀의 든든한 슈터로 자리매김했고 킹스에서 보낸 8시즌 중 3번이나 올스타에 선정되며 커리어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2003-2004 시즌은 커리어 하이 24.2득점의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과시했고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커리어 하이에 준하는 기록으로 올 NBA 세컨드 팀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좋은 멤버들과 함께 우승에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후 인디애나, 뉴올리언즈, 토론토를 거치며 탁월한 슈터로서 이름은 날렸으나 번번이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으며 점차 기량이 하락합니다. 그래도 커리어 마지막 팀이었던 댈러스에서 그토록 염원했던 NBA 파이널에 올라갔고 비록 느려진 발 때문에 파이널에서의 활약은 그닥 좋지 못했지만 댈러스 레전드 더크 노비츠키와 함께 프랜차이즈 첫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우승 반지 하나를 챙기고 유종의 미를 거두며 NBA 무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13시즌 중 3점슛 40%를 넘긴 시즌만 8번이나 되는 2000년대 최고의 3점 슈터 중 하나인 페자 스토야코비치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를 지금부터 저 NG 리오와 함께 하실까요? 1977년 6월 9일 현 세르비아의 포제가에서 태어난 프레드락 스토야코비치는 원래 축구를 좋아했지만 키가 부쩍 자라 축구 대신 농구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발발하며 가족 모두가 베오그라드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15살이었던 1992년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농구팀에서 프로 선수로 첫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많은 출장 시간을 받진 못해 평균 2.9득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낼 수밖에 없었지만 팀은 챔피언십에 등극하는 등 좋은 경험을 쌓게 되죠. 16세가 된 1993년 이번엔 그리스로 건너가 PAOK 테살로니키 팀에서 뛰게 되는데 이곳에서 스토야코비치는 그의 잠재력을 터뜨렸고 94-95 시즌 그리스컵 토너먼트 우승까지 거머쥡니다. 95-96 시즌에는 FIBA 유로피안컵 파이널에도 올라서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 그는 1996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했고 1라운드 14번째 픽의 상당히 높은 순위로 세크라멘토 킹스의 지명을 받게 되지만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 성인 무대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리스로 돌아와 더 뛰기로 결정합니다. 스토야코비치는 96-97 시즌과 97-98 시즌 두 시즌 더 그리스 리그에서 뛰었는데 특히 1998년 올림피아코스 팀을 상대로 한 그리스 리그 플레이오프 4강전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3점 슛을 터뜨리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죠. 비록 결승전에서 파나시나이코스에게 2대3으로 아쉽게 시리즈를 내주고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의 마지막 시즌 평균 기록은 23.9득점, 4.9리바운드, 2.5어시스트, 1.2스틸일 정도로 이미 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올라섰기 때문에 개인기량 하나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98-99 시즌 드디어 NBA에서 플레이하게 된 스토야코비치는 주전 스몰 포워드 콜리스 윌리엄슨의 백원 멤버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첫 시즌이어서 그런지 시즌 내내 도통 슛감을 못 잡는 모습이었고 기대와는 달리 처참한 야투율과 3점 슛을 기록하고 맙니다. 그래도 데뷔 시즌의 팀은 풀업에 진출하면서 큰 무대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는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소포머 시즌 슬슬 0점을 잡기 시작한 스토야코비치는 훨씬 더 좋아진 외곽포를 쏘아대며 평균 11.9득점을 올리는 좋은 벤치 멤버가 되었고 주전으로 올라선 2002-2003 시즌 숨겨져 있던 공격 본능을 완전히 폭발시키면서 팀 내 2옵션으로 올라서는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2002-2003 시즌 평균 20.4득점, 5.8리바운드, 1.2스틸을 기록하며 1옵션인 크리스 웨버를 보좌하는 듬직한 스코어로 발돋움했고 3점 슛도 생애 처음으로 40%를 찍으면서 리그 최정상급 슈터로 올라섭니다. 웨버를 포함해 포인트 가드인 제이슨 윌리엄스, 센터 블라디 디바까지 패스에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프린스턴 모션 오펜스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세크라멘토는 55승이나 거두고 2001년 풀업에 진출하죠. 이렇게 개인적인 성장과 팀 성적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토야코비치는 2002-2003 시즌 기량발전상 후보에 올라 득표수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NBA 챔피언이라는 큰 꿈을 안고 맞이한 2001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대는 서부 6위로 올라온 제이슨 키드의 피닉스 선즈였는데요. 스토야코비치는 4경기 동안 41.7%라는 경이로운 외곽포를 터뜨리며 평균 23.3득점의 정규 시즌보다 더 나아진 공격력을 선보이며 팀 내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했고 피닉스를 3대1로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 막강 원투펀치의 LA 레이커스가 버티고 있었고 굴욕적인 0대4 수입을 당하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2라운드 시리즈 동안 스토야코비치의 슛감도 많이 떨어지면서 세크라멘토는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고 아쉽게 2001년 풀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1년 오프시즌 킹스 프랜차이즈는 플레이는 화려했지만 조금은 불안했던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 제이슨 윌리엄스를 밴쿠버 그리즐리스의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 마이크 비비와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우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스토야코비치는 2001-2002 시즌 3점 슛이 41.6%로 더 발전하면서 평균 득점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고 팀도 지난 시즌보다 6승이나 더한 61승을 따내는 데 성공, 리그 1위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고 가볍게 2002년 풀업에 진출합니다. 스토야코비치도 커리어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도 누리며 뭔가 될 듯한 좋은 느낌을 받으며 풀업 무대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1라운드에서 만난 유타 재즈와 2라운드 댈러스 매버릭스를 차례로 연파하고 서부 컨파까지 순탄하게 올라간 세크라멘토는 그러나 스토야코비치가 댈러스와의 시리즈 3차전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언제 복귀가 가능할지 미지수였죠. 게다가 컴파에서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지난 2001년 프로 2라운드에서 자신들에게 0대4 수입이라는 굴욕을 안겼던 팀이자 대망의 3핏을 노리고 있던 LA 레이커스였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던 세크라멘토는 스토야코비치가 빠진 상태에서도 이번만큼은 레이커스에게 결코 쉽게 당하지 않았고 시리즈 4차전까지 2대2 동률을 기록하죠. 그리고 다행히 5차전 명단에 스토야코비치가 이름을 올렸고 선발 출전한 것은 아니었으나 벤치에서 나와 18분가량 플레이합니다. 비록 시도한 3개의 슛은 모두 림을 외면하며 부상 후유증이 남아있는 듯 했으나 팀원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92-91 극적인 1점차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5차전 경기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6차전에서 레이커스 듀오에게 72점을 헌납해버리며 패하고 말았고 7차전에서마저 스토야코비치의 3점 슛 6개는 모두 림을 빗나가면서 슈터로서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결국 106-112로 패배, 시리즈를 3대4로 역전당하면서 무릎 꿇고 맙니다. 이 시리즈가 스토야코비치와 세크라멘토에게 너무나 뼈아팠던 점은 단순히 그의 부상 때문만이 아니라 히데의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런 시리즈였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웠죠. 지금도 많은 농구 팬들은 심판의 승부 조작만 아니었다면 분명 세크라멘토가 2002년 파이널에 올라갔을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리그 1위를 수상하고도 우승은커녕 NBA 파이널 구경도 못한 2001-2002 시즌을 뒤로하고 2002년 오프시즌 동안 FIBA 세계선수권에 참가한 스토야코비치는 유고슬라비아의 주요 공격수로 플레이하며 평균 18.2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토너먼트에서는 강호 미국마저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2-2003 시즌을 맞이한 그는 국제 무대를 뛰고 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약간 적은 출장 시간을 받았고 평균 19.2득점, 5.5리바운드, 3점 슛 성공률 38.2%로 개인 기록은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2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었으며 팀도 여전히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59승을 거두고 서부 2위를 차지합니다. 2002-2003 시즌 올스타 브레이크에서 3점 슛 컨테스트에도 참가한 스토야코비치는
결승전에서 22개의 3점 슛을 꽂아넣으며 우승을 거머쥐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3년 프로배선은 1라운드 유타 재즈를 4대1로 꺾고 2라운드로 진출했으나 이번에는 서부 3위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덜미를 잡혀 또 파이널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죠. 다음인 2003-2004 시즌 도중엔 팀의 에이스 크리스 웨버가 마이크로 프랙처 수술로 시즌 아웃되면서 스테어코비치는 1옵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믿음에 걸맞게 커리어 최고인 평균 24.2득점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3점 슛도 다시 40%대로 복귀하며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당시 스토야코비치가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를 펼쳤냐면 정규 시즌 MVP 후보에도 올라 득표수 4위를 기록할 정도였고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웨버가 없었음에도 55승이나 따내며 2004년 프로배 진출했으나 또 2라운드에서 이번엔 늑대 대장 케빈 가넷이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 3대4로 패하고 탈락해버리죠. 그렇게 스토야코비치는 다음인 2004-2005 시즌도 세크라멘토와 함께하다가 2005-2006 시즌 도중 전설의 악동 론 아테스토와 트레이드되며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가게 됩니다. 그는 인디애나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고 2006년 프로배 팀을 진출시키긴 했으나 정작 부상 때문에 프로배는 출전하지 못했고 팀의 1라운드 탈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디애나와의 짧은 만남을 청산하고 2006년 오프시즌 뉴올리언즈 호네츠와 5년 64밀리언 달러의 좋은 계약을 맺고 커리어 세 번째 팀으로 옮긴 스토야코비치는 06-07 시즌 11월 펼쳐진 샬럿 밥케츠전에서 커리어 하이 42득점을 폭발시키는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그의 커리어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허리 부상을 이 시즌에 당하면서 뉴올리언즈와의 첫 시즌엔 고작 13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음 2007-2008 시즌 돌아온 그는 77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평균 16.4득점, 4.3리바운드에 3점 슛 성공률은 커리어 하이인 44.1%를 찍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당시 크리스 폴 데이비드 웨스트의 젊고 훌륭한 듀오를 보좌하며 팀을 프랜차이즈 기록인 56승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면서 2008년 프로 무대에 서게 된 스토야코비치는 1라운드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시리즈에서 무려 60.7%의 3점 슛 성공률을 찍어버리는 미친 극세사 외곽포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4대1로 가볍게 댈러스를 누르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죠. 그리고 2라운드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에서도 7경기 동안 47.8%의 놀라운 슛감을 이어갔으나 7차전에서 82-91로 아쉽게 패하면서 계속해서 1, 2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으로 31세가 된 2008-2009 시즌 스토야코비치는 부상으로 인한 폼 하락으로 평균 득점이 많이 떨어지고 말았고 야투율도 루키 시즌 이후 처음으로 40%대에 들지 못하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그의 몸값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먹튀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그렇게 2009-10 시즌엔 기량이 더 떨어졌고 다음인 10-11 시즌 도중 결국 뉴올리언즈 프랜차이즈는 스토야코비치를 토론토 랩터스로 트레이드 시켜버리지만 그곳에서도 고작 2경기밖에 못 뛰고 방출당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방출된 지 4일 뒤 캐런 버틀러가 시즌 아웃되면서 스몰 포워드 자리에 자리가 났던 댈러스 매버릭스와 계약을 맺고 뛰게 되는데 경기당 20분가량을 플레이하며 평균 8.6득점에 3점 슛 40%의 좋은 슛 감각을 발휘하면서 팀의 든든한 외곽포 자원 중 하나로 자신의 능력을 쏟아붓습니다. 당시 댈러스는 서부 3위의 우승을 노릴 만한 팀이었고 2011년 플레이오프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1라운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꺾고 2라운드에서 세크라멘토 시절 번번이 앞길을 막았던 LA 레이커스를 다시 만나게 된 스토야코비치는 4경기 동안 52.4%의 미친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팀이 4대0 수입을 해내는 데 공헌했고 개인적으로도 말끔히 복수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오랜만에 올라선 서부 컨파에서 만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4대1로 꺾은 댈러스는 NBA 파이널에서 마주한 마이애미 히트마저 4대2로 물리치면서 대망의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서부 컨파부터는 슛감이 떨어지며 전력에서 제외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한 그였지만 말년에 우승 반지를 하나 차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성공했죠. 다음인 11-12 시즌에도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고민이 많았던 스토야코비치였으나 결국 허리와 목에 계속해서 이상을 느낀 그는 2012년 12월 빅리그에서의 은퇴를 선언합니다. 장신 3점 슈터로 2000년대 초중반 NBA에서 명성을 떨쳤던 패자 스토야코비치. 그저 3점 슛만 잘 쏘던 선수가 아닌 좋은 비큐로 패싱 게임에도 능했고 큰 키를 활용한 포스트업 플레이도 아주 수준급이었던 탁월한 스코어러였던 그는 2014년 12월 17일 자신의 등번호 16번이 전성기를 함께했던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영구 결번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선수 인사 및 개발 담당 역할을 맡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NBA D리그 팀인 스탁턴 킹스의 GM을 맡으면서 농구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르비아산 샤프슈터,
페자 스토이코비치 선수의 커리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무한한 관심으로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많은 농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